정부와 여당이 어제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 2조 원 지원받아서 어디에 쓰는지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현재 25% 수준인 국공립 유치원 비율을 2021년까지 1년 더 앞당겨서 40%대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핵심은 사립 유치원이 어디에 돈을 쓰는지 정부가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내년 3월부터 원생 200명 이상 사립 유치원, 2020년부터는 모든 사립 유치원이 국가 교육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써야 합니다. 국공립 유치원과 모든 초중고교에서 쓰는 시스템으로 돈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일일이 입력해야 합니다. 누리과정 지원금은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는 보조금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법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 회계의 교육 목적 외의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당정은 또 국공립 유치원이 맞는 아이들의 비율을 현재 25%에서 40%까지 끌어올리는 시기를 1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내년 한 해에만 원래 목표 2배 수준인 1,000개 학급을 늘립니다. 사립 유치원을 새로 만드는 건 까다로워집니다. 개인이 아닌 법인만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설립자와 원장 자격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멋대로 원화 모집을 중단하거나 집단 휴업, 폐업하는 유치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행정 처분은 물론 고발까지 가능하도록 바꿀 예정입니다. SBS 이세영입니다.